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2020년 바둑계 최대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신진서 구단의 연승 행진이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2019년 12월부터 계속 펼쳐왔던 연승 행진이 무려 28연승까지 기록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과연 한국 최다 연승 기록까지 경신을 할수 있을지 정말 많은 바둑 팬들의 관심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 신진서 구단의 연승 행진은 바로 입단 동기인 신민준 구단에 의해서 기록 저지를 당했습니다. 자, 29연승을 저지를 당했는데, 자, 요 판은 사실 당시의 생중계도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재밌는 판이었고 관심이 있었던 판이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집중 조명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3월 8일이었죠. KB 바둑리그 3차전 최종전입니다. 최종전에서 만났던 신진서 구단과 신민준 구단의 바둑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국은 신진서 구단의 흑, 신민준 구단의 백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각자 2시간의 장고 대국에서 두 기사가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진검승부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은 신진서 구단이 이 당시에 18승 4패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죠. 모든 이들이 신진서 구단의 우세를 점쳤던 그런 바둑입니다. 자, 첫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의 흑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고요. 서로 간의 소목 약간 흉내 바둑 비슷하게 대국이 진행이 됐죠. 이제 걸쳐 가니까 하나 입구자로 붙여놓고 한 칸을 띄어가는 많이 두어지는 형태죠. 이렇게 오니까 다시 걸쳐가고, 자,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그냥 이쪽을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지금 형태는 여기를 입구자 또는 이런 식으로 날일자 받는 게 백이 이제 벌린 다음에 이쪽 그 하변 쪽이 흑 백이 이렇게 너무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손을 뺀 거고요. 손을 빼서 날일자로 둔 거고. 자, 그러니까 날일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전에는 이렇게 날일자 형태로 받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석은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거죠. 근데 이 형태는 나중에 이제 백이 붙이거나 했을 때이귀 쪽에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귀 쪽으로 봤을 때는 한 칸이 조금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으로 두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실리적으로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젠 여기 이런 자리를 두게 되면 지금은 바로 나와서 끊을 수가 있죠. 이 날일자이기 때문에 요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어깨를 짚어놓고 신민준 구단도 날일자로 서두르지 않죠. 자, 그런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다가오면서 바둑이 좀 급박해지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인 수죠. 안 두게 되면 이제 손을 빼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죠. 백을 아주 괴롭힐 수가 있고,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은 너무 자체로 중복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좀 예상이 됐던 수는 요 밑으로 붙여가는 수가 사실은 예상됐던 수예요. 막으면 끊어서 이건 항상 이제 축이 관계가 되는데 요 축이 현재는 지금 백이 좋습니다. 백이 좋기 때문에 이건 흑이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자, 그렇다고 막지를 못한다면은 늘어서 둬야 하는데 이건 쭉 밀어서 이거는 흑이 별거 없는 형태입니다. 흑이 둬서 실리로 괜히 손해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붙여가게 되면, 자, 신진서 구단도 이제 축머리를 쓸 가능성이 많아요. 이쪽을 어깨를 짚어서 백이 맞거나 하면 그때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끊으면 아까 보여드린 요렇게 누워서 축과 백이 만약에 일로 잡게 되면 이제 이걸 뚫어서 이건 당연히 백이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면 백도 기세로 같이 젖혀가고 또 막아가고 이런 식의 이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신민준 구단은 여기다 갖다 붙이는 수를 둡니다. 자, 뭐 아예 없는 수는 아닌데요. 이런 형태에서 가끔 나오는 수죠. 자, 이거는 이제 위로 두면은 밑으로 젖히고 또 어딘가를 젖히면 역시 똑같이 끊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똑같이 축머리를 쓰게 되면 이제는 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중앙으로 제압할 수가 있죠. 확실히 백이 제압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붙인 형태보다는 백이 좋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도 최강으로 밑으로 늘어갑니다. 자, 이제 막아간 장면인데요. 자, 우선 이제 실전에 신진서 구단은 바로 끊어갔죠. 물론 이 장면에서도 뭐 이렇게 두면 뭐 연결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연결되는데
백이 호구를 치게 되면 백의 자세가 너무 두텁죠. 일단 두텁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가는 것 등이 다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흑이 연결은 했지만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자, 지금은 당연히 예, 끊어가는 게 당연한 자리였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실전에 이쪽으로 신민준 구단이 들어갔는데 사실 보통 요런 형태는 족보에 있는 걸로는 이제 요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단수를 치고 미는 게 족보에 있는 수예요. 일로 이제 늘면은 뭐 이렇게 둬서 잡으면 되는 거고 여기를 끊어서 두는 게 문제인데 자, 나갔을 때 일로 막으면 이제 여기 둬서 두 점이 잡히죠. 흑이 일로 막아야 되는데 요렇게 밀었을 때 흑이 막아야겠죠? 얼핏 보기에는 백이 잡히는 것 같은데, 자, 이 형태는 여기를 하나 끊어놓고 단수를 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이 축이 되죠? 예, 굉장히 유명한 맥입니다. 현재는 축이 백이 좋기 때문에 흑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 형태인데, 근데 문제는 이 모양에서는 흑이 바로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먼저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굉장히 백 입장에서 까다로워요. 만약에 이쪽을 받게 되면 그때는 똑같이 이렇게 틀어 막게 되면 네, 이제 아시겠죠? 축이 안 됩니다. 축이. 여기서. 이 축이 안 돼요. 끊어둔 수 때문에. 이건 거꾸로 백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받지를 못한다. 받지를 못하고 이런 데를 이어볼까요? 자, 이런 데 이어서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흑이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응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두 점이 잡히고. 그렇다고 여기를 젖히자니, 지금은 그냥 끊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를 이어버리면, 이건 또 백이 망했죠. 예, 흑이 그냥 관통을 한 형태니까. 자,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젖히는 수가 있어서 백이 지금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는 여기를 늘어서 받았습니다. 자, 이 바둑이 2시간짜리 바둑인데, 이양 선수가 이곳에서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이제 두 기사가 시간을 다 쓰게 되는데, 자, 이제 단수를 치고요. 나갑니다. 자, 근데 바로 이 장면이 이제 결정적인 장면인데, 신진서 구단의 29연승이 바로 이곳에서 결정이 납니다. 자, 이 호구친 수가,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통안에 거의 패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호구친 수를 둔 이후로는 이 바둑은 신진서 구단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이길 게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자, 잘 보세요. 정수는 이쪽을 그냥 뚫고 나왔어야 됩니다. 백이 지금은 이렇게 두기는 어렵죠. 이건 끊어놓고 이제 호구를 치게 되면 예, 약점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백이 이렇게는 못 둡니다. 백은 끊어야 되는데, 끊을 때 가만히 중앙을 늘어요. 자, 그러면 백이 이제 이쪽을 하나를 제압을 하면, 여기서가 문제죠. 여기서가 중요한데, 그냥 뭐 단수 치는 거는 밑에가 두 점이 잡히면 안 되고요. 일로 치는 것도 역시 이어서 좋은 행마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 흑이 정말 기가 막힌 행마가 있어요. 예. 가만히 이렇게 차렷 자세로 내려 쓰는 행마가 있습니다. 백이 일로 받으면 단수치고 뭐 있거나 막아버리면 세 점이 잡히는 형태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지켜도 흑이 일로 나갈 수가 있는 형태예요. 예, 두 칸으로 연결이 되죠.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행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백은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하고 늘때 지금도 이걸 일로 둘 수는 없죠. 단수치는 게 선수라서 흑이 넘어가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그때 두 칸으로 연결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백은 이제 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럼 그때 흑이 뭐 중앙을 같이 한칸 뛰어나가는 행마를 하면, 이 싸움은 서로 간에 어려운 그냥 진행이었어요.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진서 구단이 두었어야 하는데, 자, 이 호구치는 수는, 일단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약간 속수 행마로 보이는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수익기 차고가 있었어요. 자,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뭐였냐면 여기를 두고 이제 늘어둬서 A와 B가 맞보기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를 이으면 그때는 나가서 싸우면 되고요. 이건 역시 백이 무리겠죠. 그리고 중앙을 막으면 끊어서 살아가니까 괜찮다라는 얘기였어요. 예, 단수쳐도 이어서. 여기를 치봤더라도 지금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젖히고 막는 수가 있죠.
네, 끊어도 이렇게 뒤로 돌려서 큰 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신진수 5단의 생각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해도 흙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베개의 흙의 형태가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면 거의 잡아야 되는 모습이라 이런 걸 당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나가더라도 이렇게 되면 나가더라도 이쪽을 다 틀어막히는 게 이제 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백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은 백이 중앙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고 뭐 이런 데를 가더라도 아 이걸 끊었을 때 이런 데갈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백이 좀 두텁게 잘된 결과였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아, 신진서 구단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듯이 신진서 구단도 수익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깜빡한 수가 바로 실전에 먼저 치부하는 수였어요. 이 두어지고 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가 아닌데, 아, 순간적으로 이 수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이 수가 왜 좋은 수냐면, 지금은 이을 수밖에 없죠, 흙이. 다른 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틀어 막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끊어가더라도, 여기를 젖히는 수순이 없죠. 아까는 분명히 보세요. 여기서 막고 끊을 때 붙이면 여기를 젖히는 수순이 있다고 했죠. 근데 요 교환이 미리 돼 있으니까 교환이 미리 돼 있으니까 막아서 끊어도 이제는 젖히는 수순이 와버렸죠. 네, 이게 뭐 실전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는 흙이 완전히 걸려든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를 먼저 치받는 수를 신진서 구단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순간부터 이제 신진서 구단이 하염없이 이제 장고에 빠지는 게 되는데, 아, 많이 당황을 한것 같아요. 에이, 이런 착각이 나와서.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라도 이 치받았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쪽을 두지 말고, 이런 식으로 손을 뺏어 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제 갈수를 하게 될 텐데, 물론 흙이 굉장히 손해를 봤죠. 흙이 굉장히 손해를 본 형태지만은, 이렇게 두었으면 생각보다는 바둑이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물론 백이 좋은 건 맞지만, 이 정도면 아직까지 할 만했던 형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흙이 손을 빼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손을 뺀다는 게 사실 실전 심리상 거의 힘든 거긴 하지만, 냉정하게 손을 뺐어야 돼요. 자, 지금 실전에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결국 장고를 한 끝에 이걸 있는 선택을 하는데, 아, 막아가니까, 둘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정수는 사실은 이제 흙이 입구자 정도로 두어서,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지켜가는 형태를 두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형태를 보시면, 이 흙이 넘어간 자세가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악수를 다 교환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백이 손을 빼더라도 흙이 정말 많이 손해를 본 겁니다. 이 중앙에 틀어막는 게다 선수죠. 자, 신진서 구단도 여기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차마 이렇게 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끊고서 승부로 가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바둑이 나빠지게 된 원인이 됐죠. 역시 손을 빼는 것이 가장 좋았고요. 자, 이 젖히는 수가 오니까 이제 너무 곤란해졌어요. 뭐 이곳을 끊어서 막는 것도, 예, 이건 그냥 틀어 막아서 대책이 없죠, 형태가. 여기 끊어도 늘어서, 아, 요 미리 어깨 짚은 수 때문에 흙이 둘 수가 없는 형태고요. 자, 실전에도 결국은 나가서 진행이 됐지만, 한번더 밀고 막는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딱 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고 막아버리니까 흙이 이제 결국은 그냥 수상전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패를 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어요. 자, 물론 단패인데 당장은 백도 패감이 없으니까 사실 여기서는 신민준 구단이 그냥 한 점만 이렇게 단수쳐서 잡았어도 이 패가 남은 만큼 이미 흙이 굉장히 망한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냥 잡혀 있었어도 흙이 별로 좋은 게 없는 형태인데 흙이 두 번을 더 나서 갈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따내면 그냥 벌려서 다른 데 아무데나 두 번만 두어도 지금 백의 필승입니다. 흙이 완전히 망했죠. 쉽게 뒀어도 되는데 자 신민준 구단은 여기서 아 기회를 완전히 잡았다고 생각하고 붙여서 팻감을 만들어가는 작전을 들고 나옵니다. 이제 막아가면은 끊어서 두겠다는 얘기예요. 끊어서 뭐 팻감 하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흙도 받아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늘어서 따내니까 이제 젖히고 이렇게 밀어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흙이 그냥 잡았다고 해야 바둑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흙이 나쁜지 알 수가 있죠. 자, 결국 이제 이렇게 돼서 얼핏 보기엔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이러고 따냈죠. 횟감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전에 이제 붙여가는 수를 두었는데 이 수로는 사실 흙이 이쪽을 젖혀가지고 중앙을 이두 점을 버리는 식으로 둬서 흙 백에게 결정적인 폐감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백인 직을 잡을 때뭐 이런 데 늘어서 두는 것이 여긴 그냥 그대로 냅두더라도요. 이거 실전보다는 좀더 좋았습니다. 뭐 이래도 당연히 이제 백이 좋은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실전보다 나았다는 거죠. 실전은 이제 붙여가면서 둔 수를 뒀는데 이거는 이제 여길 받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끊어서 백에게 여유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패를 하겠다는 겁니다. 패를 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만패불청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선 백도 횟감이 다른 데쓸 수가 없죠. 바로 단수로 죽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신민중 구단이 여기 끊어간 수가 좋은 수였고요. 아, 이제 실전에도 그대로 나오지만 단수치고 중앙을 단수치니까 안 받고 두 점을 끊어 잡으면서 드디어 이 어려웠던 이 길고 긴 패에 타협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말이 타협이지 이쪽은 잡기는 잡았지만은 사실 원래 흙의 집이라고 있는 형태에서 사실 늘어난 건 크지 않고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우상 쪽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백이 끊어가면서 이두 점을 잡으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우상 쪽에 백집이 엄청나게 많이 났죠. 네, 중앙은 또 이쪽에서 단수 치는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바둑은 여기서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당시 AI 그래프도 백이 이길 확률 95%를 가리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완전 쫄딱, 흙이 망한 형태죠. 자, 이 순간 뭐 정말 많은 이 바둑을 생중계로 보고 있던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이 술렁였죠. 아, 이렇게 해서 연승이 끝나는구나. 자, 이후에 진행을 좀 보시면. 자, 이제 신진서 구단이 바둑이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는데 신민중 구단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을 띄고 한 칸을 들어오니까 또 뛰어들고요. 이곳을 두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걸 살리고 나와달라는 얘기였는데 살리고 나와주면 뭔가 하여튼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중앙 백도 좀못 살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신민중 구단이 살리지 않고 이쪽에서 이 노를 버리는 작전을 들고 나온 게 좋았습니다. 자, 흙이 하나 받으니까 이곳을 뛰어들고요. 살릴 것 같으면서 또 다시 버리고. 신민중 구단의 작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늘어가니까 여기서도 이제 흙이 이 정도 지켜두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인데 이렇게 두어서는 백이 젖혀 있고 그냥 이런 데 벌려두면 벌리거나 뭐 이런 데 중앙 단수 치거나 정리를 하게 되면 역시 이 정도로는 흙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신진서 구단도 이곳을 늘어서 두었지만 자, 여기 1년의 수순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뭐 하이라이트도 보셨으니까 제가 자세한 해설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아가고 꽉 이어둔 다음에 중앙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는 사실상 바둑은 여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뭐 이후에도 긴 수순이 있었지만 결국은 신진서 구단이 대마가 모두 잡히면서 신민중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죠. 뭐, 계속 후반에 끝까지 종국 수수는 제가 하이라이트로 따로 여기에 올렸으니까요. 다시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의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쪽 우변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변 싸움에서, 정말 치명적인 신진서 구단의 착각으로 인해서, 연승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진서 구단이 정말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요. 압도적인 페이스로 연승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연승이 쭉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입단 동기 이 라이벌 신민중 구단에게 연승이 막히면서 신진서 구단의 연승은 28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고 신진서 구단의 연승 행진은 결국은 본인의 스위키 착각, 스위키 착각으로 연승이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요 대결을 이기면서 신민중 구단 연승을 저지하는 개인적인 기쁨도 있었고 팀 한국 물가 정보가 한국 바둑리그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는 겹경사가 있었죠.
자, 신진서 구단의 연승 행진은 이제 드디어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양신의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신민준, 신진서, 그리고 박정환. 예, 이세 명의 기사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양신전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